완전히 무자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의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저리스크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산받는 금액이 58,000원이고 내가 크림에서 구매한 금액은 5만원이기 때문에 그럼 8,000원에 추가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사전에 준비해 온 거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보이는 대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이키를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딨어요? 와, 진짜 깜짝 놀랐네? 화이팅!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 2부 포이즌이라는 리셀도 아니고 구매대행도 아닌 이런 신사업의 A부터 Z 이런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포이즌이라는 걸 깔아보진 않아가지고 까는 것부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사실 중국 플랫폼이면은 까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내용 자체는 쉬운데 이렇게 어플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지 않으면은 여기서부터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하나씩 좀 단계별로 차근차근히 좀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하는 거예요? PC로 하고 모바일로 한다고 했는데 둘 중에 뭐예요? 제가 핸드폰으로 하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컴퓨터로는 못해요? 컴퓨터로도 할 수도 있는데 컴퓨터로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요새 막 당근마켓들처럼 대부분 이렇게 어플로 진행이 되거든요.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네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럼 해주세요.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특사장님 폰인가요? 제 핸드폰입니다. 왜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이 이분하게 익었네요. 백종원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맛있다. 그럼 이제 제가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 들어가셔서 앱스토어에서 애플은요? 애플도 마찬가지로 어플 다운로드 받는 곳에 가셔가지고 포이즌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그 어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사장님들이 좀 실수하지 않고 손쉽게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편집자분이 화면에다가 그 QR링크를 넣어드릴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찍어서 받으실 수 있고요. 폰이 하나면 QR을 어떻게 찍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유튜브 설명란에다가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도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플을 먼저 설치를 받아서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을 켜시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내가 로그인을 하는 화면에 나옵니다. 아니, 중국 플랫폼이라면서 왜 한국어로 돼 있어요? 요거 다 한국어가 지원이 됩니다. 노?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장님들이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아이디가 있으시면은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새롭게 회원 가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이 있기 때문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입할 때 민증 같은 거 내야 돼요? 아니요. 그럼 별도의 인증은 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나 핸드폰 번호 입력해가지고 가입을 하면은 인증 코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아니, 이메일에다가? 네. 네. 그럼 이제 인증 코드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설정하면은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된 거예요. 편하네요, 되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로그인 하면은 우리가 판매 준비는 다 끝난 거죠. 뭐야? 아니, 우리 스마트 스토어 가문 가입하려면 인증받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려운 과정 없이 회원 가입만 하면 사실상 판매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정보들은 입력을 해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키 신발을 판매하고 난 뒤에 그 판매된 금액, 정산 금액이라고 하죠. 그거를 뭐 어느 계좌로 정산을 받을지 또는 만약에 내가 판매한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다시 반품을 받는 경우에 어느 주소로 돌려받을 것인지 그런 이제 정보들은 기입을 해두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사전에 몇 가지 정보들만 이제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씩 이제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몇 가지 설정만 하고 나면은 이제 물건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세금을 환급을 받아서 순수익을 뭐 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앱 하단에 계정에 들어가시면은 세금 환급 관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나의 사업자에 관련된 정보를 기입을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기입을 해두시면은 매달 포이즌에서 우리가 판매한 제품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통관 내용들을 넘겨줘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추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대박. 부가 수익이 생기는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추가적인 수익이 더 생기는 거죠. 그거는 뭐 정산 주기가 따로 있어요? 그건 이제 매달 저희가 판매한 제품들에 대한 리스트 그런 통관된 정보들을 넘겨준다고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환급 신청을 하는 거는 저희가 추후에 세금 환급을 따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 가입하는 건 알겠어요. 가입하고 나서 이제 뭐 상품 등록을 해야 돼요? 소싱을 해야 돼요? 뭐 어떤 걸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가입을 했으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판매하는 방법 할 때 제가 소싱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내가 이미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등록하는 방법을 하나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사장님들이 처음에 진입을 할 때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포이즌 안에서 우리가 수요를 파악을 한 뒤에 그 제품을 국내에서 찾아서
구매를 진행을 한 다음에 리셀을 한다. 이 방법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네네. 방법을 토대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판매이 들어가면은 오. 실질적으로 뭐 30일 판매량 이런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제품이 어느 정도의 판매량을 갖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이렇게 가격 추이도 볼 수가 있고요. 30일간 최고 거래가, 뭐 최저 거래가 이런 내용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예시로 한번 보자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상품명이 이제 모델 번호죠. DV5456104라고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제품 만약에 판매 입찰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했던 가격들이 나오게 됩니다. 크림이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최저가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으로 거래 내역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최근에 지금 뭐 2시간, 9시간 전, 열 몇 시간 전에 각각 어느 정도 팔렸는지 지금 요거는 35.5 사이즈에 대해서만 나온 거고 예를 들어서 전체 사이즈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 또 이 사이즈별로도 금액이 다 다르네요. 그쵸. 사이즈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 플랫폼에서 잘 팔리고 있는 사이즈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가격에 구할 수 있는지 마진이 남는 가격에 구할 수 있는지를 보면 좋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의 내역만 봤을 때에도 한 40 사이즈 정도가 73,000원 정도로 좀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국내 플랫폼에서 정상적으로 구해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계속 팔려요. 몇 시간 내에서도 벌써 한 10개 20개 팔리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를 손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이제 크림에서 검색하는 거랑 보여드릴 건데요. 폰 두 개 있으면 좋겠네. 더블 모니터처럼. 그렇죠. 이거는 핸드폰을 두 개를 하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할 때에는 컴퓨터 안에도 이런 모바일 화면을 띄워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 그 프로그램을 한 두 개, 세 개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을 하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프로그램 이름 뭐예요? 한 세 개 정도 저는 쓰는데 자주 쓰는 게 뭐 블루스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녹스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LD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장님들이 써보시면서 좀 손에 익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알려드렸으니까 요대로만 하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제품의 모델명을 크림에다가 먼저 검색을 해볼게요. DV5456104. 지금 검색하고 있는 거는 한국의 플랫폼인 크림인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 내가 이 제품을 찾을 수 있는지 제가 지금 크림만을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보기 쉽게 사장님들이 이 제품을 검색을 했을 때 크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오케이몰이 될 수도 있고 오케이몰. 뭐 신세계 뭐 이런 아울렛 같은 사이트들 이런 데서 구해가지고 더 싸게 구할 수 있으면은 더욱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거죠. 크림만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케이몰도 상당히 싸고 일반 신세계나 뭐 이런 플랫폼들도 그 할인 매기면은 진짜 싼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 비교해보고 우리는 최저가로 사가지고 제일 많이 남겨먹는 게 우리 직업이니까 최저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검색하고 발주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시기 편하게끔 크림만으로 일단은 보여드릴 건데요. 같은 제품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사이즈를 봤을 때 제가 봤던 건 아까 뭐 30, 4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크림에서는 사이즈가 조금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 왜 그래요? 이거? 이 제품 사이즈가 국내 사이즈인지 또는 뭐 유럽 건지 영국인지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 사이즈 표를 볼 수가 있거든요. 판매 입찰 쪽을 눌러보시면은 이 사이즈 표가 있습니다. 사이즈 표를 보면은 아, 이거는 포이즌에서 사이즈 표를 제공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40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7Y로 되어 있어요. 네. US 키즈 크림에서도 보면은 7Y로 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구매를 할 때에 5만 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이즌에서 봤을 때에 이 제품을 아까 전에 73,000원에 이제 판매가 됐었죠. 제가 포이즌에서 그 제품을 73,000원에 만약에 입찰을 걸게 된다고 하면은 똑같이 입찰 시스템이네. 최종적으로 내가 얼마의 정산을 받는지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기본 수수료가 15,000원에 나가고 이제 내가 정산받는 금액이 58,000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요 제품 제가 눈에 보인 대로 바로 하나 보여드렸던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내가 크림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판매를 했을 때 정산받는 금액이 58,000원이고 내가 크림에서 구매한 금액은 5만원이기 때문에 그럼 8,000원에 추가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사전에 준비해온 거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보이는 대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니까 아니 방금 저도 봤어요. 준비해온 게 아니라 포이즌에서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거 보여드렸는데 심지어 나이키야. 나이키를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딨어요? 와 진짜 깜짝 놀랐네. 그럼 제가 예시로 또 하나 다른 것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못 믿겠어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약간 저지 같은데요. 이 색깔이 이분하게 익혔네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거래 내역을 먼저 좀 볼게요. 네. 거래 내역을 전체로 해서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2만원 조금 안 되는 가격에 뭐 M 사이즈, S 사이즈, 뭐 라지 사이즈 이 정도가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M 사이즈를 기준으로 한번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없을 수도 있어요. 크림에서 모델 번호를 검색해봅니다. IT2491.
이거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상품 번호 있죠? 아, 그 위에 있구나. 네. 아. 그러면은 이 제품이고 색깔은? 색상은 지금 같은 블랙 사이즈입니다. 모델 번호 따라 색깔이 다른가요? 모델 번호 따라 색깔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이미지를 봤을 때에 이 안에서 내가 색상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요는 같은 색상으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같은 색상, 같은 사이즈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쵸, 그쵸. 네. 이제 사이즈는 거기서 좀 내가 마진이 많이 남을 것 같은 사이즈, 잘 팔리면서 금액대도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사이즈가 좋겠죠. 어찌됐건 이거는 사가지고 보내는 거니까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쵸. 뭐 카드든 뭐든, 카드 결제도 되잖아요. 카드 결제도 되죠. 예, 카드든 뭐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남는 거를 가져오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네요. 그쵸. 카드 한도라든지 이것도 있을 거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크림에서 X 스몰, 2X 스몰은 애초에 좀 사이즈가 좀 없고, 스몰이랑 미디엄 사이즈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미디엄이 크림에서 95,000원이에요. 좀 전에 거래 내역을 봤을 때에 미디엄이 거의 118,000원 정도 선에서 계속 팔리고 있었어요. 오늘 12시간 이내만 해도 한 10건 이상이 판매가 됐었던 건데, 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었다는 거지 더 비싸게 올릴 수도 있겠네요. 그쵸, 더 비싸게 올릴 수도 있죠. 그러면은 118,000원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내가 118,000원에 입찰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정산받는 금액이 103,000원이에요 그럼 내가 크림에서 이거를 구매했을 때 가격이 95,000원이기 때문에 그 한 만원 정도의 차익이 또 나의 수익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 보내는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내는 비용은 이제 추가로 이제 택배비는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셔야겠죠. 중국이나 미국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인천으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포이즌에서 다른 배송비 같은 건 청구를 안 해요? 그런 거는 포함이 되지 않고 바로 정산받는 금액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뭐요? 그러면은 우리가 외국으로 보내는 비용도 없는 거네? 그거는 이제 포이즌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 다 포함되어 있는 거네? 그쵸, 그러고도 그쵸. 이렇게 남는 거네요? 네, 그런 건 다 수수료에 포함이 이미 되어 있다. 아니 이게 어마어마한 게 뭐냐면, 처음 보신 분들은 진짜 이걸 어마어마하다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명한 상품을 이렇게 금액을 남길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진짜 틈새 상품들, 틈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남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우리 구매대행 하시는 그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곁다리로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입찰을 걸어놓는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결국에는 최저가로 입찰을 했을 때 이 가격인 거고, 내가 만약에 한 뭐 만 원 정도로 더 올려서 128,000원에 만약에 나는 입찰을 하겠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 가격에서 내가 정산받는 금액을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기다렸다가 더 추가 수익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 바로바로 팔 필요도 없잖아. 그냥 올려놓고 부업이면은 세월 안 해와라 기다리다가 그냥 비싸게 파는 게 장땡인데 좋네요. 결국에는 리셀이라는 거는 내가 잘 팔리는 제품들을 좀 미리 구비해놓고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내가 조금 기다렸다가 더 추가 마진을 가져갈지.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가 안 좋은 경우에는, 만약에 원래는 지금 최저가가 118,000원인데 한 만 원만 더 받아야지 했다가 안 팔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수요가 많이 있다는 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시점에서 좀 싸게 다시 팔더라도 거의 손해는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사입이라는 게, 사실 우리 둘이 그때 찍었던 영상도 있잖아요. 사입이라는 게 리스크가 있는데, 이렇게 건바이건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정도면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사실 이 사업에 대한 그 경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력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사입인데 어떻게든. 그래도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기만 해도 이런 수익들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 중국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게 이런 브랜드 상품들을 사고 있네요, 사람들이. 그쵸.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잘 안 팔리는 상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맞는 사이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맞는 취향을 우리가 또 비싸게 구매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수요가 다른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거는 사실 전 세계 공통으로 잘 취급되는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진이 나오는데, 진짜로 우리나라에서는 별 볼일 없는 상품인데 중국에서 되게 좋은 상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국 스타일이 약간 그 화려한 거 좋아하시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검정색, 하얀색, 봐봐요. 요리사, 흑요리사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 중국 분들은 그 빨간색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미국 아메리카는 또 자유분방한 나라니까 엄청나게 개성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색깔을 다양한 거를 소싱해가지고 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진 많이 남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진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의 검은색, 남색, 흰색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는데, 해외는 진짜 각양각색의 튀는 색깔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국내에서는 사실 잘 안 팔리죠. 잘 안 팔리면 결국엔 또 싼 가격에 팔거나 못 팔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게 해외 수요를 찾으면은 충분히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그 수강생 사장님들, 파트너 사장님들도 같이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물론 제 기준에서는 구매 대행 사업은 사업이 되지만 요거는 껌껌이 하는 거라서 이게 사업이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 해보시니까 이게 사업이 될지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지금 몇 달 안 했잖아요. 저도 아직 도전하고 계속 공부하는 시기다 보니까
이걸로 과연 어디가 천장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브랜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도할 만한 좋은 점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크림에서 구매해가지고 인천에 있는 센터? 허브? 네. 그쪽으로 바로 보내도 되나요? 바로 보내도 되죠.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저희가 이 제품을 만약에 판매 일차를 걸고 판매가 체결이 돼요. 그러면 아마 48시간 이내인가에 거기 도착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미리 사놓는 게 좋은데 네. 아닌 경우에는 그래도 빨리 보낼 수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크림으로 예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크림 같은 경우도 빠른 배송은 그게 가능한데 네. 일반 배송은 내가 구매를 하면은 크림 센터에서 검수를 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틀 정도만에 올 수는 없어요. 크림에서 바로 보내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럼 다른 플랫폼들을 이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서 로켓 배송이다. 가능할 수도 있죠. 뭐 쿠팡에서 취급을 하면은 또 가능한 거죠. 이제 그런 빠른 배송을 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쿠팡도 그런 로켓 배송이 있고 네이버도 요새 당일 도착 이런 서비스도 있고 SSG도 다 그런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에서 더 저렴하게 바로 당일에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택배비도 추가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구매대행이랑 비슷하게 무자본 사업으로도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완전히 무자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의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저리스크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포이즌에서 소싱을 했어. 그리고 크림에서 상품을 갖다가 사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그럼 상품 등록이라는 게 따로 들어가지 않네요. 네, 상품 등록은 따로 들어가지 않고요. 제가 화면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가 얼마 입찰할지만 보고 입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면은 고객이 받으면 우리가 정산되는 구조인가요? 정확히는 판매 입찰이 걸린 거가 거래가 체결이 되고 그럼 우리가 48시간 이내에 인천에 있는 이제 포이즌 센터로 보내게 돼요. 센터에서 검수를 하게 되고 검수가 이제 완료가 되면은 그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한 5일 정도가 됐을 때에 저희 계좌로 바로 정산이 됩니다. 오, 정산도 엄청 빠르네.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알려주는 거예요? 좋으니까요. 정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계속적으로 우리 이사님들, 강사님들이 도전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환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포이즌이란 것도 좀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포이즌으로 신사업을 꾸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포이즌 관계자님이랑 얘기하다가 뭘 선물을 받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거는 선물을 받은 겸 광고를 좀 찍어달래요. 근데 우리가 그 광고비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신사업을 알려드리는 게 주목적이었다 보니까 뭐 겸사겸사 그러면 광고도 받고 우리 사장님들 혜택도 드리고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잘 몰라요. 우리 특사장님이 포이즌 관계자랑 얘기해가지고 이걸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는 거라 다 책임질 겁니다. 그래서 뭐 주는 건데요? 제가 이제 관계자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전달을 받은 건데 아까 전에 이제 판매 입찰하는 과정에서 조금 유심히 화면을 보신 분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 수수료가 엄청나게 막 저렴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비싸요? 카테고리마다 차이가 있는데 10%에서 14% 요 정도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G마켓이나 11번가 정도네. 그래서 이제 그런 판매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뭐 할인해주는 그런 수수료 쿠폰을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에게 이벤트로 발급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광고도 맡기는 겸 그런 혜택을 주시겠다고 한 거네요. 그거 어떻게 혜택 받으면 돼요? 네. 그 어플 안에 들어가셔서 내 계정에 들어가셔서 쭉 하단에 내려가 보면은 고객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객센터에다가 정사장님 유튜브를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정사장 유튜브 보고 왔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골뱅이 표시하고 이렇게 정사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수수료 인하 쿠폰을 발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얼마 주는데요? 최대 2만원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2만원? 2만원이 많다. 땅파발이 2만원 나오나. 어차피 사장님들이 수익도 좀 남기는 거를 더 추가로 남기는 거기 때문에 기왕에 시도해 보시는 거 이런 내용들도 받아가면은 더욱더 많은 혜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 수강생들 다 같이 해가지고 2만원씩 받으면은 거덜냅시다. 좋을 것 같은데요? 좋죠. 예, 저도 정사장 코드 써가지고 2만원 받아가지고 우리 호숙이 간식 사주겠습니다. 이 혜택은 그러면 무제한이에요? 아, 무제한은 아니고요. 요거는 담당자님이 원래는 일주일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예. 제가 조금 더 늘려달라고 해가지고 이 영상이 업로드 된 시점으로부터 한 달까지 발급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뭐 한 달 정도면 거진 대부분 다들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실행이잖아요. 보고 나서 너무 늦어지면 사실 의미가 없고요. 한 달 안에 빨리 가입해보고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유튜브에 어떤 신사업이 뜨면은 그거를 먼저 잡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일 때 여러분들이 좀 진입해가지고 돈을 많이 좀 버시고 이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내가 온라인 유통 사업에 대해서 또 하나의 발을 담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추후에는 다른 사업으로까지 방향성을 많이 확장해 나갈 수도 있는 발판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특사장님은 지금 이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채널에서 나중에 다 공개해 주실 거예요? 그런 것들도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는 네. 제가 최대한 사장님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처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유튜브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정보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모셔가지고 혹은 저 혼자 찍던지 이래가지고 좋은 영상, 좋은 정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해야 되는데 키티 요걸로 할까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아니에요? 다시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